그룹 JBJ95 켄타상균가 여름 감성 가득한 앨범을 들고 찾아왔다. JBJ95는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세 번째 미니앨범 스팟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약 4개월 만에 발표하는 JBJ95의 세 번째 미니앨범 스팟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다양한 감정을 담은 앨범으로 총 5곡이 수록됐다. 한여름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서사를 곡으로 담아냈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은 여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담은 것은 물론 하루를 시간대별로 5곡으로 나눠 표현했다.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까지 순서대로 들으시면 여름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타이틀곡 불꽃처럼은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의 신스, 반복적인 베이스와 기타가 돋보이는 곡으로 사랑에 빠진 황홀한 순간과 둘만의 시간을 피어오르는 불꽃에 비유한 노래다. 멤버들은 곡 제목이 정해지기 전 가이드 버전을 들었을 때부터 여름이 떠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상규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연인이 한여름 밤바다에서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래서 제목을 듣고 너무 놀랐다. 곡을 제대로 해석한 것 같아서 기뻤다고 밝혔다. 특히 켄타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켄타는 솔직히 지난 앨범 때는 노래 실력도 그렇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녹음할 때 가사를 읽는데 급급했다. 이번에는 많이 성장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녹음을 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켄타는 우리 이름을 몰라도 노래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듀오 또는 그룹으로서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동을 하면 할수록 느낀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었다. JBJ95는 이번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더욱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앨범과 지난 앨범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힘이 많이 됐다. 이번 앨범을 통해 믿고 듣는 듀오 타이틀을 듣고 싶다고 목표를 드러냈다. 한편 JBJ95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스팟은 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